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입니다. 오랜만에 좀 인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봄, 그리고 여름, 간절기, 지금 요 시즌에 딱 입기 좋은 룩북을 가지고 왔는데요. 좋은 옷들도 소개해드리고, 지금 이렇게 입으면 딱 좋을 것 같다, 요런 룩들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잡지를 시작했어요. 여기는 저의 뉴하우스입니다. 새로운 집에서 처음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 상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걸 입고 오프닝을 찍어봤는데요. 요 상의는 비터셀즈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이렇게 여름에 입기 좋은 니트 소재로 되어 있고, 평소에 이렇게 넥라인이 깊게 파인 옷을 좋아하는데 이건 스퀘어넥으로 이렇게 파여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조여서 더 크롭하게 연출할 수도 있더라고요. 색깔도 너무 예뻐서 한번 입고 시작을 해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룩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룩입니다. Answer is Yes라는 브랜드의 옷인데요. 까지 다 원 브랜드로 준비를 해봤어요. 룩북에서 이렇게 입었더라고요. 색감의 조화도 너무 예쁘고 해서 똑같이 한번 입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지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평소에 로우라이즈 바지를 좋아하고 골반 쪽에 볼륨이 생기는 바지들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몸매도 더 예뻐 보이고, 기장도 166 기준, 적당히 긴 기장감이랑 예뻐 보이는 그런 통이더라고요. 이 탑은 니트 소재로 되어 있는 탑인데요. 탄탄한 소재예요. 여기 보면 꽁꽁꽁 디테일이랑 뒤에도 절개 디테일이 있어서 여름에는 이렇게 그냥 상하이 툭 걸친 느낌으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되게 얇고 이런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재에 간절기 입기 좋은 그런 느낌의 아우터인데요. 이 신발은 SMFK라는 브랜드인데요. 중국에서 하는 브랜드인데 가격대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옷이 지금 여러 벌 있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잘 만든 옷이라는 게 되게 느껴지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엄청 굽이 높아서 진짜 키 높이가 장난 아니고 발이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이 가방은 백투베이직이라는 브랜드예요. 제가 이런 미니 백팩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딱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너무 잘 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색감을 맞춰서 첫 번째 룩을 입어봤습니다. 다음 룩은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올렸던 룩인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입고 와봤어요. 이 상의는 치마 겸 상의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마로 입었을 때보다 이렇게 상의로 입었을 때가 더 이쁘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조여서 이런 이 뭐야 이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입었더니 너무 허전해서 저는 이렇게 스카프를 또 해줬고, 이런 스카프로도 홍로근을 좀 가려서 어깨 라인을 더 이뻐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이 볼레로는 그냥 일반 검정색 티셔츠를 잘라서 제가 리폼을 했어요. 옷이 별로 안 예뻐서 세탁소에 가서 기장이랑 이런 거 말씀드리면 이렇게 잘라주시거든요. 폼을 한 거고, 이 로퍼는 보세 제품인데 한 4-5만 원에 구매했던 것 같고, 너무 옛날에 구매해서 어디서 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은 제품을 찾으려고 막 지그재그 이런 데서 엄청 서치를 해서 구매를 한 번 더 한 로퍼예요. 이 로퍼는 너무너무 발도 편하고 굽도 높고 동그래서 귀여운 느낌이 나가지고 저 이 신발 너무 강추합니다. 이렇게 어깨에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입으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전체적인 룩은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여리여리하게 입는 것보다 이런 걸로 그런 분위기를 중화시켜서 좀 저만의 느낌이 나게 코디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나갈 때는 바지랑 톤을 맞춰서 썬번 프로젝트 제품의 이 바이커 자켓을 입고 나가줬어요. 아직 밤에는 추워서 이렇게 자켓 입어도 안 덥더라고요. 이거 되게 탄탄한 소재고 이렇게 몸에 딱 핏대서 날씬해 보이고 이렇게 밑단이 살짝씩 보이는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색감이 없으니까 가방으로 좀 색감을 줬고요. 페리아 제품이고 은근히 이 색깔이 여기저기 잘 어울리더라고요. 굉장히 잘 메고 다니는 그런 가방입니다. 아까 볼레로 입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다음 룩은 제가 진짜 자주 입는 듯한 스타일이죠. 상의는 보헤미안 서울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되게 얇은 슬리브리스고 굉장히 굉장히 크롭한 버전이어서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약간 크롭 기장의 나시탑 입고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방은 디테일이 진짜 많은 가방인데 되게 보들보들하고 볼드한 느낌이 이런 룩에 딱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치마는 앤서리지 S 제품인데요. 저는 M사이즈를 입었어요. 이런 버클이랑 큰 주머니 오 맘에 들었어요. 이 치마는 이렇게 좀 배가 보이는 완전 크롭 기장을 입었을 때가 더 예쁘더라고요. 블랙 색상이랑 이 색상이 있는데요. 이 색상을 골랐고 신발도 이렇게 신어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신었던 데일리 신발인데요. SMFK 신발이에요. 굽이 일단 높아서 가장 좋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의 취향을 저격한 요 룩입니다. 두 번째 룩은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이랑 엄청 다른 스타일이긴 해요. 요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신발은 이 솔트 앤 초콜릿 스니커즈를 신을 건데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기에다가 한번 매치해봤어요. 요 나시는 민더리 제품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요 아우터는 비터셀즈 제품인데요. 뒷부분에 셔리랑 디테일이 곳곳에 있어서 간절기템으로 추천드려요. 지금은 좀 색조합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초록색과 파란색 아우터를 매치해봤는데 아까 처음에 입었던 요렇게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저 파란색 리브가 귀여워가지고 먼저 그렇게 입고 보여드렸는데 요 아우터를 입는 게 더 무난하게 잘 어울리긴 해요. 요렇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바지를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했나? 기억이 안 나. 이 바지는 쿨키즈 클럽이라는 브랜드의 바지고요. 엄청 소재가 탄탄하고 생각보다 여기저기 다 매치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지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룩은 제가 서울숲 갈 때 이렇게 입고 갔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탑은 라티젠 제품이고요. 이게 홀터넥이랑 이 오프숄더랑 따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여름에도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홀터넥 제품을 좋아하는데 승모근이 올라가신 분들은 홀터넥을 하면 여기가 가려져서 좀 어깨 라인 예뻐 보이게 해줘요. 추천합니다. 가방은 몽드몽드 제품이고요.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는데 제가 되게 잘 메고 다녔었어요. 이 신발도 솔트앤초콜릿 제품인데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로퍼고 전체적으로 이 브랜드가 굽이 좀 있어서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방이랑 색깔 매치를 조금 해봤어요. 제가 요새 좀 이런 레이스에 조금 빠져가지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으면서도 너무 여성스럽지만은 않게 이런 룩입니다. 다음 룩은 제 기준 꾸안꾸 룩인데요. 상의는 앤서리지 S 제품인데 엄청 크지도 엄청 작지도 않은 그냥 딱 말라 보이는 핏의 상의고요. 실버로 자글자글한 펄이 있어서 하나만 입으면 딱 포인트가 되니까 꾸안꾸 룩으로 입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마는 카키 포인트에 치마인데 이렇게 골반에 걸치는 핏의 치마예요. 신발은 컨버스 제품을 신어줬는데요. 체크 포인트가 있는 신발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가방은 백투베이직 가방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 미니 백팩을 매줬고 꽝꿀 때는 역시 백팩이 최고니까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짠! 다음 룩입니다. 이 룩은 약간 페스티벌을 생각하면서 코디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상의는 샵사이다 제품이고요. 제가 작년 여름에 구매를 했었는데 되게 즐겨 입었던 상의예요. 탑에 이런 디테일들도 너무 예쁘고 그냥 너무 예뻐요. 이 옷 입고 나갔을 때 이거 어디서 샀냐고 질문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밑에는 요새 더블 팬츠 코디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안에 입은 레이스 레깅스는 앤서리지 S 제품이에요. 이 밴드에 이렇게 로고를 적어서 밴드까지 굉장히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요새 레이스 레깅스를 많이 입으시잖아요. 이렇게 위에가 보이는 코디 말고도 다르게도 입어봤는데요. 짠! 이렇게 치마를 입어서 아래가 보이게도 연출을 해봤어요. 상의는 큐드로이 제품이고 허리에 빈티지 벨트를 해서 모자랑 색깔을 맞춰서 느낌을 줘봤고요. 이 조거 팬츠는 라티젠 제품인데요. 데일리로 엄청나게 많이 입는 바지예요. 포인트들이 있어서 너무 후줄근해 보이지 않고
근데 저는 편한데 약간 멋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신발은 제가 진짜 많이 신는 찰센키스 신발을 신어줄 건데요. 이게 이렇게 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으니까 자주 신게 되는 제품인데요. 이것도 굽이 높아서 제가 좋아합니다. 가방도 실버백을 들어줄 건데요. 이 가방은 페넥 제품이에요. 일단 수납이 잘 돼서 저처럼 보부상들에게 너무 좋고 숄더로 딱 들기 좋은 길이감이어서 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비니는 쓸까 말까 고민인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완전 힙하게 연출해본 룩이었습니다.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파스텔 톤으로 톤을 좀 맞춰봤어요. 먼저 이 상의는 앤서리즈S 제품인데요. 완전 여름에 입기 좋은 니트 홀터넥 탑이에요. 엄청나게 시원한 니트로 되어 있어서 뭔가 바다 놀러 갔을 때 비키니 위에 커버업처럼 입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에 리본을 묶어서 입는 건데요. 안에가 많이 비쳐서 저처럼 이런 탑을 입고 입으시거나 이런 나시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반팔티에 레이어드 형식으로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단독으로 입는 게 개인적으로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블레로는 리드미컬 플래닛이라는 브랜드의 블레로인데요. 되게 보송보송한 니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핏도 되게 이쁜 볼레로예요. 이 벨트는 팔렛 제품인데요. 이 버클이 포인트가 되면서도 애초에 얇은 벨트니까 어디에 매치해도 크게 눈에 띄지 않아서 앞으로도 잘 활용할 것 같은 벨트예요. 바지는 큐드로이 제품인데요. 연청, 중청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저는 1사이즈로 입었고 진짜 날씬해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바지예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제가 2사이즈로 로우라이즈로 입었을 텐데 핏이 너무 예뻐서 로우라이즈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흔치 않은 일인데 그만큼 핏이 굉장히 예쁜 바지입니다. 특히 이 바지는 이 절개가 진짜 예쁜데요. 기장감도 166 기준 이렇게 딱 끌릴 듯 말 듯한 예쁜 기장이었습니다. 이 스크런치도 큐도로이 제품이에요. 귀염귀염한 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룩으로도 준비를 해봤지만 뭔가 이 룩북을 기회 삼아서 평소에 안 입는 스타일로 도전해볼 룩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는 준비 시간이었고 촬영이었어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룩북을 찍었는데 사실 오랜만 아니고 두 번째 찍어보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룩이 한 개쯤 있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룩이나 보고 싶은 룩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써주시고요. 우리 모두 예쁘게 옷 입으면서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